영화 범죄도시 3의 드라마 카지노에 존이 나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카지노 존이라기보다는 카지노 존 역할에 김민 배우님이 출연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하지만 범죄도시 3의 김민 배우가 카지노의 존 역할로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도시 1의 감독이었던 강윤성 감독이 스케줄상 범죄도시 2의 연출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범죄도시 1의 조감독이었던 이상용 감독을 범죄도시 2의 감독으로 기획자인 마동석에게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케줄을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김민 배우님은 범죄도시 3 촬영을 종료를 마친 후에 디즈니 플러스 OTT 드라마 카지노의 존 역할로 출연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도시 4 촬영 내용이 불법 카지노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도시 3에서 존이 잠깐 등장한 후 범죄도시 4에서 비중 높은 역할을 하게 되며 드라마 카지노와 세계관이 맞물리게 되면서 완벽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게 됩니다. 또한 범죄도시 3에서 김민 배우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를 베일에 쌓여있지만 적은 분량에도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하니 그건 아마도 존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